키가 작으시니까. 네. 야, 이제부터 대사하지 말고 그냥 걸어. 알았어? 이러고 가세요. 그러니 저는 연기를 더 못하죠. 다른 배우들한테는 네, 안 그러시죠? 다른 배우들한테 할 때는요, 와인을 되게 좋아하세요. 네. 테이블에 와인 갖다 놓고요. 치즈 먹으면서. 그래, 고승수 씨, 그렇게 하시면 돼요. 예, 예. 아, 좋아요. 그럼 나오면. 다 스태프들이 화낼 준비를 하고 있어요. 아니, 여기도 안 했는데. 일단은 더 부담스러웠던 게 프랑스에서 찍었던 분량 중에 3분의 2가 다 못 쓰게 됐어요. 왜요? 왜요? 리액션도 안 맞고요. 오. 그거에 적당한 연기를 그렇게 엔진낸 것 중에서 찾아서 편집을 하려고 그랬는데 없더래요. 와, 그 정도로 네. 못한 거예요? 그래서 다 빼고 네. 그 성을 세트를 줬어요. 5억이 들었대요. 야. 그 문양 내야 되고 그 문꼬리 맞춰야 되고 네. 대한민국에서 프랑스 같은 거 다 빌려오고 다 가져온 거예요. 어. 와, 그 얘기를 해주는데 너무 미안한 거예요. 문상희 씨 때문에 5억이 든 거예요? 저 때문에 다시 진 거예요. 우와. 네. 어떤 심한 말까지 들어봤어요? 최고 심한 욕 같은 거 있잖아요. 프랑스 해도 돼요? 네. 해도 되죠. 어떤 심한 말까지 들어본 거예요, 도대체? 아, 있잖아요, 그럼. 뭐? 심한 말이요. 뭐야? 야! 진짜? 대박이다. 대박이다. 아, 그거 말고 또 있어요. 너, 뭐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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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! 아, 그러니까 욕이라는 욕은 다 들어봤어요, 촬영장에서. 아, 그냥 욕은 다 먹어봤구나. 카메라 감독님한테 욕이라는 욕은 다 들어봤어요. 촬영장 거의 끌려가는 거였겠네. 거의 무슨 도살장 끌려가듯이. 촬영장 가는 거 너무 싫었고요. 맨날 욕만 먹어. 그리고 설사를 진짜 많이 했어요.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? 네. 저 자기 전에 맨날 기도하고 잤어요. 뭐라고요? 전쟁 날라고. 우리 애들 때 하는 얘기잖아요. 그 다음날 학교 가기 싫으면 아, 내일 전쟁 그 순간 피하고 싶은 거죠. 그 싶었구나. 순간을 정말 피하고 싶었어요. 근데 에이. 계약을 한 게 있기 때문에 그 16부작 찍는 그 3개월 동안 네. 3년이 가서 3년이 흐른 것 같더라고요. 야. 그러다가 이제 한상진 씨하고 저녁 때 이제 씬을 찍게 됐어요. 네. 근데 한상진 씨는 초반부터 저한테 되게 잘해줬어요. 전 처음이니까 그 감독님이 상진이한테 지령을 내렸어요. 네. 얘가 촬영장에서 편할 수 있게 네가 상현이하고 같이 붙어 다니면서 재밌게 해줘라. 네. 그래서 정말 편하고 재밌게 됐거든요. 근데 이제 좀 감정신이에요. 네. 상진이 형 잘해보자. 오케이. 감정 잡고 하이 큐! 너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저쩌고! 그럼 상진이가 아 전 모르는데요? 그러면서 싸대기를 그냥 스쳐야 되는데 제가 확 때려버렸어요. 싸대기를 그냥 때린 거야? 따기를. 그러다가 스태프들은 조명 마치고 있고 카메라 감독님 또 이거 조절하고 있고 감독님 대본 보고 있고. 리허설이에요? 예, 리허설이에요. 예, 리허설이에요. 갑자기 흥분해가지고 다 떠들다 갑자기 조용해진 거예요. 그 촬영장이 다 막 이렇게 보다가 어 카메라 돌았어? 안 돌렸어요. 근데 저 새끼 왜 그러는 거야? 한상진 씨. 한상진 씨. 괜히 맞은 거잖아, 괜히. 근데. 그렇게 잘해주다가 리허설 때 왜 맞은. 근데 진짜, 상진이가 진짜 세게 맞은 게, 그 차가 옆에 있었거든요? 차 쪽으로 날아갔어요. 제가 얼마나 감정을 잡았으면. 근데 두 번째에도 똑같이 그렇게 맞았어요. 아이, 별일 없을 거예요. 너 지금 제정신으로 쑥거리는 거야? 이걸 조절을 해야 되는데, 저는 그런 걸 못하니까. 방으로 그냥 들어가더라고요. 그래서 끝나고 나서 맥주 가지고 가갖고 상진아 아, 괜찮아. 아 형 너무 그렇게 감정 안 실어도 되고 아까 형 너무 아팠다고 그러면서 술을 마시면서 그때 한 새벽까지 연기 얘기하고 막 그래서 계속 촬영 끝날 때까지 프랑스에서는 계속 욕을 얻어 먹은 겁니까? 근데 제가 또 특이한 게 욕을 먹고 그러면 방 안에서 열심히 뭐 공부를 하고 어떻게 할까 막 왔다 갔다 하면서 막 원맨쇼도 하고 막 이래야 되는데 전 스태프들이 욕을 할 만한 게 연습하고 막 이걸 해야 되는데 쉬는 시간에는 담 넘어서 마트 뭐 갔다 오고 그리고 그 수영장 가서 애들하고 과자 먹으면서 떠들고 있고 그러니까 욕을 들을 땐 듣고 한기를 흘려요. 그리고 프랑스가 너무 좋은 거예요. 이거를 만끽하고 가야지. 여기 와서 내가 왜 욕 들었다고 맨날 방 안에 갇혀서 이러고 살아야 돼? 그래서 막 돌아다녔어요. 매니저하고 형 이러면 안 되지 않나요? 뭘 괜찮아 괜찮아 돌아다녀. 연기에 대한 절실함이 없었나 봐요. 절실함은 별로 없었어요. 그때 의지도 별로 없었어요. 그렇다면은 연기도 못하고 본인도 연기에 대한 의지도 별로 없고 그렇다면 이제는 그 다음에는 다른 생각이 들지 않아요? 안 맞았는데 또 드라마는 들어왔어요.
근데 어쩔 수 없이 또 가요.